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시리즈.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또다시 그들이 던지는 시험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그 뜨거운 테마가 뭐냐면 이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이고 한국뿐이 아니라 아마 뭐 독일도 그러겠죠.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니까 뭐 이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냥 이렇게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하는 걸로 치자면 유럽이 한국보다 뭐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너, 또 동반자, 뭐 동거녀, 뭐 동거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일 사람들이 그 Lebensabschnittsgefährtin, Lebensabschnittsgefährte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한 단락마다 함께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같이 대학 다닐 때 그때만 같이 사는 용도로 그 Lebensabschnitt에 같이 사는 사람. 그러다가 나는 취직해서 이리 가고 저 사람은 박사과정으로 저리 가면은 뭐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물론 같이 살고 같은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장소가 다르거나 직업이 다르거나 또 물리거나 새우깡처럼 그러면 헤어지는 거죠. 또 서로에게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일이 생겨도 헤어지는 거죠.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게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가정,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전에는 자녀들이 만기가, 혼기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야 내가 조상님 얼굴을 뵐까, 자식 결혼도 못 시키고 때가 넘겼는데 다행인지 요즘은 그런 한숨은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은 기본으로 다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문규 전사도 30이 넘었죠, 이제. 네. 넘었나요? 만으로는 아직 안 넘었네요. 우리 나이로 넘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결혼을 한다니까 뭐 두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조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결혼을 여기서 안 하니까. 어쨌든 이혼은 너무나 편리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이제 뼈아픈 혹은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이 이혼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교는 상당히 엄격한 결혼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혼을 허용하고 단지 이혼 증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었지 이미 모세 당시에도 이혼이 광야에서 이혼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네? 거기서 내내 그냥 저 옆에 텐트로 가나요? 예, 거기서도 이 성질이 안 맞으면 이렇게 또 그죠? 네. 그래서 모세는 과도한 이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율법을 또 정하고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소한 불화 때문에라도 이혼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예, 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란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도 레일과 같다. 일생 동안 가도 가도 만나지 않는 똑바로 평행선을 긋고 가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N극과 S극처럼 그래야 기차가 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문제가 생기면 예,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정해놨는데 불행히도 주로 이제 아내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문제 삼았어요.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가 한동안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서 뭔가 부적절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 재판을 해가지고 이혼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혼 증서를 내주고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적절한가? 예, 유대교에는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하고 그 바울은 힐렐 쪽이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문화가 바울 사도이고 그 다음에 샴마이. 샴마이 쪽은 좀 보수적이고요. 힐렐 쪽은 좀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샴마이 쪽에서는 이제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쪽에서는 좀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우는 것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빵이 토스터 잘못 해놓으면 빵이 정정 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그러니까 이 힐렐의 해석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그 편의주의에 치우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샴마이냐 힐렐이냐 어느 쪽이냐 말이죠. 어떤 경우에 모세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유가 생기면 아내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또 보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샴마이보다도 훨씬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섯 가지의 강력한 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이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은 남성과 여성을 분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 완성의 계획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여섯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연합에 비유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니들이 눈이 맞은 게 아니고, 예, 눈이 맞아서 아니면 외로워서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옆구리가 허전해서, 예, 갈비뼈 빈자리를 찾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예, 저는, 예, 젊은 시절부터 그런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명이다. 예? 결혼은 선택이거나 결혼은 취미거나 결혼은 나의 기호가 아니라 결혼은 사명이다. 예? 여러분 되게 결혼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결혼은 사명이다. 그걸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네 아빠 닮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건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네. 결혼은 사명이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전에도 35인가 6인가 된 처녀가 영국에서 무슨 박사과정 이제 뭐 마칠 때가 됐다 그러는데, 네, 와가지고, 네, 결혼 안 해요 그랬더니 글쎄요 뭐 스케줄도 잘 안 맞고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한참 혼냈어요. 그러면서 따라 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명이다. 당신이 학위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결혼은 사명이라고요. 물론 그보다 더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여섯 번째 원칙이에요. 그보다 더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예, 그거는 익스큐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죠. 스데반이 했나요? 안 했죠. 베드로만 했죠. 베드로는 결혼하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결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고,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 귀찮고 불편하고 서로의 인간의 권리에 침해가 되는 것 같고 자유에 걸리적거리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굉장히 자유가 편만한 세계가 되어가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국이 출산율 낮고 이혼율 낮고 이혼율 높고 자살률 높아요. 그렇죠?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예, 전에는 우리가 마약이 굉장히, 예, 뭐라 그러죠? 예, 마약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굉장한 마약 소비국이 됐습니다. 예, 스위스는 복지 혜택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복지 혜택이 높기 때문에 마약 주사기도 공짜로 나눠주죠. 예, 쥐리시 같은데, 예, 가면 마약 주사기 공짜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에이즈가 예방되고 적어도, 예, 기왕 할 거 말이죠. 기왕 맞을 거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말고 맞아라 그런 것이지요. 예, 개인주의, 예,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들을, 예, 개인의 취미 생활로 여겨버린 이 세계는 결국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은 파트너십 대신에, 귀찮은 가정 대신에 내게 편리한 것들, 꼭두각시 내가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들과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단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여기도 우리 결혼 안 한 주로 여자 청년들이 좀 보이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조금만 낮추면, 눈금자 두 개만 낮추면 결혼은 할 수 있어요. 지금 공감을 하잖아요. 지금 다 저기 이 괜히 처자들이 스펙만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눈을 조금 낮춰요. 온다리보다는 조금 낮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다 도처에. 저는 모든 짝은 맞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퍼즐의 짝은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짝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는 꼭 짝이 맞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에는 짝이 맞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몸과 머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취미생활하라고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그 길이라, 그 the way예요. 예? 해 호도스입니다. 나는 곧 바로 그 생명이라고요. 너희들이 피할 수 없고 누려야만 되는 그 생명이고 나는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부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랑과 신부라는 것, 이것은 단물이 빠지고 나면 뱉어내는 껌처럼 좋을 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풍노도의 세월을 산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과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든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영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까지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든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천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어떻게 하든지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분은 강력한 팔로 엘샤다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예, 저는 가정들을 보면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뭐 폐륜 가정이 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나 주변에서 본 사람들에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 때문에 막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거나 그들이 잘못해서 뭐 차가 망가졌거나 말이에요. 집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자녀란 무엇인가? 제가 그렇게 정의 내린 바 있어요. 헛돈 들어갈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존재. 아, 내가 부모 노릇하는구나. 헛돈 들어가는데 야, 걱정하지 마.
아빠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하루에 반 끼만 먹으면 살 수 있거든. 나머지는 다 너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오가 사는 거예요. 나만 믿어, 이놈들. 자녀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살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쁠 때 살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을 지낸 조강지처럼 그러다가 잘 살게 되면서 서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행복한 시절이 됐는데 또 어려운 시절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시절은 잘 지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반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가정의 모형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이 그러한 주님과 우리와의 결합을 담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보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즐이 서로 다른 조각이 짝을 맞듯이 암수가 이렇게 결합이 되듯이 보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적인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완적이라는 것을 감정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제가 가진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동성애는 뭔가 하나님의 창조 미스가 좀 있지 않았느냐.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뭐가 좀 염색체가 삐끗해가지고 남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혹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가 좀 과잉돼가지고 여자 아닌가요? 예,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남자지만 다 여자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여자지만 이 사람은 거의 뭐 걸갈하게 남자, 똑같은 남자인데 그냥 성적인 기준만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는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성적 기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했고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세미나 또 그들을 돌보는 그 사역에 제가 유학할 때 좀 같이 참여했었어요.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려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아주 정말로 완전히 멀쩡한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주의자가 돼서 이혼하고 깨트리고 나가서 동성애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간혹 성격적으로나 생체적으로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예요. 결혼이란, 파트너십이란 결국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이해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하고 휠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남자들하고 난 안 맞아요.
그리고 여자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잘 맞아. 남자가 남자끼리 잘 맞는다고요. 그러다가 또 그게 또 왔다 갔다 한다네. 그게 뭐예요? 짜장면과 짬뽕도 아니고. 주관적인 문제, 감성적인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의 영적생활에 적용하자면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보완적으로 연합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망대를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서 장막칠 것을 찾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보완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요. 결혼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일구어가는 사명의 자리예요. 결혼은 보완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 때 항상 구원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결혼해서 덕 보는 것 아니에요. 1 더하기 1 되니까 2 되고 월급 받고 월급 받으니까 맞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살고 그건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결혼은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맞은편은 늘 비워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혼이 영원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질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결합을 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면 둘이 서로 좋아지거나 둘이 서로 나빠지거나 어쨌든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둘은 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목적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사용하실지는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주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깨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건 허락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주님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생겨도 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입을 꽉 물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깨트리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에이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냥 하루에도 12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까지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질 것 같지만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이 여러분 영원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화는 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불평하기 위한 것이 성화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보고 불평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쁘고 행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주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니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 그 백성이 땀만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해집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 편에서 음행을 범해도 안 되지만 남자 편에서 음행을 범해도 안 됩니다. 그 어느 것도 깰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 사이에 분명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된 그런 형식적인 파트너십도 요즘은 많아졌다고 그래요. 한국은 아직도 그런 거 허용되지 않지만 예, 여러분 결혼이란 굉장히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깊은 것까지라도 허용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이메일 주소도 하나로 쓰는 건 저는 좀 심하다고 보긴 하는데 예, 뭐 그렇다는 걸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비밀이 없대는데 예. 어쨌든 서로 깊은 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은 은밀한 동행이에요. 은밀한 동행. 하나님은 명분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 내적인 모든 동기까지 다 투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십은 늘 서로 변명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늘 해명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마음의 깊은 고백과 그리고 깊은 위로와 또 깊은 사랑과 깊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좋은 일들만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는요,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치유와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원래 선물을 많이 한다 그러죠. 예,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 예, 그게 아니라 내적인 진정함으로 서로 같이 하고 눈물로 같이 하고 그리고 헌신으로 같이 하고 희생으로 같이 하는 이런 배타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너희의 진정한 눈물을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치밀어 오르는 고백이 사라진다. 우리 주님과의 결혼 관계가 형식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눈물과 그리고 포옹과 용서가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혼 위기가 있었던 가정을 옛날에 상담했는데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네,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했고요. 네, 그 자세한 가정사는 사실은 외부 사람은 알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인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 많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간절히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아이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싫어하니까 또 처가에서도 완전히 마음이 다 돌아섰고 싫어하니까 그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글쎄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붙잡고 좀 같이 울으라고 그랬어요. 만나면 같이 좀 울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같이 붙잡고 좀 울으라고. 그래서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서로 간에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은 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핵은 두 개가 아니죠. 하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물론 대가족 제도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까지만 있고 손자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이 하나니까 예, 예쁜 며느리 데려다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죠. 자식들은 떠나보내야 돼요. 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보되 또 너무 자주 보면 안 돼. 그래야 그들이 독립해서 그들의 기업을 일구어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식 하나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럿을 낳아야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마는데 하나 있으면 목적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동해서 그들의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예. 신앙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서 주님과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세상에 한쪽 발을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으로는 주님과의 온전한 혼인관계를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장애가 있어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또 이 거세당한 사람들, 환관이라든지 거세당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거세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들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로 주님과만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광의 결혼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순교자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많은 사람들 캐톨릭의 수녀와 신부들 중에도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은 욕망의 배설이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편의한 도구가 아닙니다. 딸 덕분에 비행기 타고 아들 덕분에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결혼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랠 피붙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관계의 상징이고 그리고 에덴의 표상입니다. 천국에까지 결혼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지옥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혼은 죄와 죽음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결혼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런 걸 가정법으로 들지 마세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진 다 넘어왔는데 저 집은 자식만 건들면 오늘이라도 팔칵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저 집은 부부관계 한 번씩만 꼰질러 놓으면 그냥 믿음 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왜냐하면 날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신방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 높은 리그가 있고 저 낮은 리그가 있습니다. 이 낮은 리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차장에 차만 긁어도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노르락 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조금만 뭐 인정 못 받아도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낮은 리그의 사람들이 있고 이 높은 리그의 사람들은요, 뜻하지 않는 이별이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와도 그들에게는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높은 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리그 축구 선수들 보셨어요? 탁구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탁구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7명, 8명이 말이죠. 공을 서로 빼돌리는데 닿지도 않는 듯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동네 축구에 나가보면요. 아니요. 리그가 이만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관계 또 주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높은 표준과 목적을 가지고 높은 곳에 이르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에덴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신앙과 또 마음의 모든 상함들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